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차례정진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신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 총무님 그 말씀이 계셨듯이 안거 기간 중에 금불대학 총동문회의 학생들과 또 현재 재학 중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차례정진을 하는 날입니다. 뭐 한 달 주간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 오늘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금불대학을 위해서 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바로 그 정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핵심일 겁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원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진행형이 이 세상은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 모든 부분이 다 움직인다. 움직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자체, 그거를 부처님은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화하게끔 되었다. 그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불교는 그 변화의 과정을 바르게 그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은 변화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라고 하는 부분도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변화에 편생해 갈 줄 아는 삶이 잘 사는 삶일 거다라고 해도 아마 그 제대로 된 정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변하는 건데 잘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잘 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하게끔 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건 다 변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 변해? 안 변해?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변해. 나는 늙고 싶어? 안 늙고 싶어? 안 늙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늙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변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할 때 사랑은? 변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대요. 아주 간단한 카피인 것 같은데 그게 진리라는 얘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늙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욕망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죽기 싫은 거거든요. 그 죽기 싫으니까 요즘 뭐 한다고 그래? 영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영생은 있어 없어? 영생을 하면 이 세상은 이미 영생을 하는 순간에 망가진 거야. 그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분들이 옛날보다 빨리 죽어야 안 죽어야? 예? 앞으로 빨리 안 죽는 게 병이야, 이제 또 이것도. 사실은 뭐 연세 높으시고 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해서 그 오래 살고 싶은 분을 과학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말도 못한 생명을 늘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60을 사는 건 보통이었지만 요즘에 60을 사는 건 요절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통 80은 보통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불과 2020년 정도가 되면은 80을 사는 게 아니고 100세를 사는 게 보통일 수 있는 상황이 곧 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는 거예요. 생산적 어떤 그런 생명 능력을 가진 그 젊은 사람들보다는 소비적 성향의 연세 높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이제 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상당히 심각한 노령 인구를 그 소위 보호하고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자금이 말도 못하게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차피 인간이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모든 부분은 다 순환해야 된다는 순환. 잘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 흘러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욕심으로서 세상을 대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가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대개 보면 절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기도의 끝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 끝은 어딥니까? 뭐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은 없어요. 영원한 ING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처님이 한번 되고 나면 소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성불이라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부처님은 또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부처님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부처가 되면 영원한 부처, 영원이라는 건 없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원은 없는 거야. 영원은 이 우주의 법계는 영원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거야. 이 세상이 영원한 것 자체는 하나의 뭐예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한 가르침.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딱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변한다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죠, 말 자체가. 그죠? 이게 진리야. 근데 모든 인간이 그 변하는 부분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뭐가 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연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연주의. 그 자연주의라는 자체는 뭐예요? 역행하지 않는 순환의 문화에 우리가 편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방향으로 너무 억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않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생명도 많이 늘려놓고 삶도 편리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역작용 같은 부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뭘까? 꾸준한 노력, 퇴보하지 않는 진행. 이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 순환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육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반복하는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이다. 그 갈등을 최소화해서 있는 그들의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의 순환을 가장 편안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근본이야. 먼저 뭐를 찾아야 돼? 안정할 수 있는 자아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행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 뭔지, 어떤 정진? 내 마음을 찾는 정진, 나의 본성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수행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찾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얻어야, 그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복을 짓는 것도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 어떤 사람에게 나는 한없이 한없이 먹을 걸 줬다. 근데 그 먹을 걸 받아먹는 놈은 제어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먹었고 배가 탈이 나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면 안 준 것만 못한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알아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서울을 가고자 한다면 서울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서울을 가는 방법을 먼저 얻고 그러고 난 이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울을 가고자 하는 방향과 서울을 가고자 하는 목적과 서울을 가고자 하는 소위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출발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조금 서울이 아닌 딴 방향으로 급해서 먼저 출발을 하고 나면 간 것만큼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뭘부터 찾아야 돼요? 자기의 본성, 즉 마음을 찾는 행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을 찾는 행위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각자 각자가 업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혜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획일화되어진 부분에 답을 구하려 하지 마라 이거죠. 공덕이 다르고 복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원합니까? 획일화되어진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가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답을 뭘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안목에서, 자기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괴리가 너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찾고 그 마음으로 얻어진 부분의 결과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의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정진을 하되 어떤 정진이 해야 되느냐? 후퇴하지 않는 불퇴전의 정진이 필요하다. 끝없는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결실의 성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름다움은 지금 순간에 만들어지기보다는 먼 미래부터 오래전부터 끝없는 수행과 노력으로써 얻어진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얻어진 즐거움이나 현재 얻어진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해서 잠깐 동안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실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머리가 좋게 태어왔든 좋은 부모 밑에 태어왔든 좋은 친구를 만났든 도움을 주는 이웃을 만났든 정말 크나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스승을 만났든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두뇌로 내 기억으로 기억할 수 없는 먼 과거로부터 뿌리고 가꾸고 그래서 선근으로 맺어진 열매를 지금 따는 거라 이거죠. 그럼 그걸 따는 순간에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복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끝없는 정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진리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전생에 짓고 온 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난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사람을 제일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정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유명한 안하율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하율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동안에 졸았어요. 또 우리 불자들은 스님들 법문할 때 조는 건 보통이잖아요. 에? 우리 사문사 신도들 빼놓고 딴 데 가보면 잘 졸더라고. 근데 보면 나도 안타까운 거라. 하는 사람도 졸리게 만들어 놓고 졸지 마라 그러는 것도 그것도 문제야. 그죠? 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언제 중요한 게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법문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라. 나도 법문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남 앞에 서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분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깝깝하겠어. 정말 자지 마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들어보면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어디가 있는지 없는 거라. 근데 그분도 법회 끝나고 나가면은 무슨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삼천포를 빠져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누가? 내가 하는 게 주로 그래. 나도 내가 한 연구를 해서 올라오는데도 핵심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엉뚱한 방향 헤매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그 신도들이 듣는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을 성의 있게 들어주는 부분, 공덕. 그건 엄청난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것과 저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만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복도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주고받는 관계에서부터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세상의 조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홀로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야. 나의 행복이라는 자체는 내 혼자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하게 그걸 뭐래? 인과라고 얘기를 하고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아,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나같이 출가한 놈이 있으니까 위대하신 거 아니야. 그죠? 아, 월드 스님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들어주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 나와가고 이 짓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갔다 이거야. 혼자 짓거리는 놈을 뭐라 그래? 내 입으로 말 못하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세상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나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머리도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래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 안 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 그 소위 그 때를 놓치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쳐가면은 지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예 희망이 없는 놈은 지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사실은. 미워하지도 않을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심각한 부분인 거야.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움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